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의 사건과 관련해서 조속히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자, 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보고 자, 지금까지 특검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것인가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고 이재명 후보란 겁니다. 자, 특검을 그렇게 받으라 라고 했는데도 특검을 거부하고 있으면서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 몸통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 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할 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그분이 특검 수사를 촉구하면 진짜 특검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착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특검을 도입하자고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자, 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여러 차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법사위에서도 특검법을 상정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을 했다면서 민주당이 끝내 특검법안 상정을 거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도 더 민주당 그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하지 않고 자, 특검법을 처리하자고 하는데 특검법 처리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 이재명은 특검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다고 하니까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이 조작인지 이게 이제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할 것인가. 자, 이 후보는 각성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각성하라. 그러니까 이재명 보고 각성하라는 겁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 이 사건의 본질이 이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사건의 본질이 훼손되거나 진실 규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 사안에 커다란 배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커다란 배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배후는 이 대장동 게이트도 그렇고 또한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지금 유한기 전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사건에 대해서도 뭔가 배후가 있다고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특별하게 지금 이 김한기 이 본부장은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본인이 돈을 받은 거,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뭐 이익을 취했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거기서 정령학이나 남욱 등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거. 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걸 수사를 받아왔는데 핵심은 지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핵심은 자, 이 황무성 전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물러가게 하는데 이 유한기 본부장이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 이게 시장의 지시다. 시장의 뜻이다. 자, 난리 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물러가라고 중간에서 급박을 했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유한기는 시장이 무슨 뜻으로 그 이야기를 했고 왜 그런 시장 뜻을 대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여기에 지금 핵심이 들어 있는데 지금 이 유한기가 이제 입을 다물어 버림에 따라서 이 사건을 추적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당 부분 진실을 알고 있는 유한기 본부장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사표를 자, 거기 비서실에 주고 퇴근했는데 그동안 거기 관계되는 사람들은 자, 유한기 본부장으로부터 어떠한 낌새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낌새도. 그건 평소처럼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거기 공사의 사장으로 있으면서도 특별한 이 이상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조국 사모펀드 관련 대출 알선 혐의의 상상인 저축은행 피자 관련 이 의문사,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의 검찰 출신의 행정관의 사건, 또 옵티머스 펀드에 연루돼서 수사받던 이낙연 당 대표실 부실장의 사건,
모두 7건의 사건을 쭉 나열하면서 자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림잡아도 이렇게 많은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왜? 이런 의문이 지금 많은 것과 관련해서 자, 커다란 배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커다란 배후. 자, 그래서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어림잡아도 이렇게 많은 이 사건에 자, 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 줄 주요 인물이 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공교롭게도 주요 인물들의 죽음만이 남고 있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나? 자, 대장동 의혹은 특검만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검만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검을 하자고 노래를 부르듯이 주장해왔던 것이 국민의힘인데, 갑자기 지금 이재명이가 특검을 해라. 자, 그러니까 이 건에 관련해서, 자, 몸통은 놔두고 엉뚱한 곳에 수사를 하니까 지금 이런 유한기 사건이 터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재명은, 자, 모두 다 가려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가려보자고 했던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했는데 눈도 깜짝거리지 않고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의 말이 맞다면,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그야말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 성남시장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성남시장이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뭐 다른 기관에 있어서 수사를 했거나, 그래서 이걸 조사를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본인이 시장으로 있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그 사건 이 사업에 설계했다 그러고, 또 본인이 저 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지금 유동규와 그리고 이 유한기 전 본부장이 거기 사장의 명을 받들어서 온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유한기가 지금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몸통은 바로 누구냐? 그런데 이 몸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재명이 몸통 수사를 안 하고 엉뚱한 것을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거대한 배후. 자, 그동안 우리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런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 이걸 보면서 뭔가 우리는 많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뭔가 당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받았거나 당했다. 뭐 이런 프레임인데 자, 이걸 보면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건 민주당이었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바로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국민을 속이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까? 특검만이 답인 것 같습니다. 특검. 자, 특검 정치를 위해서 국민들이 나서야만 자, 또 다른 억울한 희생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